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사일이 날아가던 쪽에 있던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민들은 처음 겪어본 미사일 공습 경보에 크게 당황한 데다 대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 울릉도 전역에 공습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2, 3분간 울렸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처음으로 울려 퍼진 공습 경보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주위에 있는 상인 아저씨께서 사이렌 소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울릉군청 공무원 일부는 지하시설로 대피했고 울릉군의 7개 초중고 400여 명의 학생들도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했습니다.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이게 사이렌은 울리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도통 모르겠고 방공시설, 지하 대피시설이 없는 관계로 체육관에 이동해서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만 대피한 이후 뒤늦게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접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지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의 공포감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상승을 했죠. 오후 2시엔 공습 경보가 해제되고 경계 경보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이렌이 울리는 등 울릉도는 오늘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과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울릉군의 대피 안내 문자는 공습 경보가 울린 지 24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앱을 통해 발신됐고 정부의 긴급 재난 문자도 없었습니다. 대피 장소 역시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드물었습니다. 20여분간 동안 아무 안내가 없었습니다. 대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하 대피소는 없기도 하고 주민들은 지금 다 집에 들어가 있고요. 울릉군은 9시 1분에서야 민방위 본부로부터 공습 경보의 내용을 확인했고 처음 있는 일이어서 대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울진 후포항에서 승객 241명을 태우고 울릉도로 출발한 여객선도 공습 경보에 긴급 회항하다가 다시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는 울릉도까지 위협하면서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지하 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